XSFM입니다. PODER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박민영 씨가 보내신 사연입니다. 네, 좋게 된 사연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그 알실만 듣다가 최근 제가 하던 쿠키런에 매일 할 게 너무 많아져서 그 알실 에피소드만으로는 부족해지는 바람에 요파 씨도 정주행하기 시작한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아, 저 회사가 그것은 알기 싫다를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요파 씨 홍보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도 몰라서 네. 한 주일에 세 번 요파 씨를 홍보하고 있어요. 아직 100번째 에피소드도 듣기 전인데. 이건, 아, 진짜요? 이런 초보가. 이 정도 사연은 언제 어떻게 이름을 밝히고 보내도 제가 좋게 될 일이 없을 것 같아 생각난 김에 보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년이 조금 더 된 일 같습니다. 조금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낮에는 비가 내려 모두가 우산을 갖고 탔고요. 9시에서 10시쯤 학식 시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 버스 타셨다고요? 네.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앞에서 종로를 거쳐 강북구 쪽으로 가는 710번 저상버스였는데. 아, 서울분이시군요. 여느 때와 같이 버스의 오른쪽, 맨 뒷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자리가 이미 차 있어 버스의 뒷바퀴 위 창가 자리에 앉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맨 오른쪽 뒷자리는 참 뭐랄까,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앉는 자리죠. 그건 이제 어디 놀러 갈 때고. 네. 근데 저는 계속 남학교를 다녔잖아요. 늘 그랬어요. 그래서 거길 좋아해? 이게 환경마다 다르겠군요. 아니 뭐 네. 시내버스, 그 학교 버스가 아닌다 하더라도 거기 앉으면 일단 제일 높고 뭔가 조망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바깥도 그렇고. 아, 그래서 저는 불편해서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약간 먼 산 바라보게 되는. 대신에 이제 그 옛날 버스와 다르게 요즘 버스는 그 뒷바퀴 쪽이 두 자리씩 웬만하면 있다 보니까 네. 맨 뒤쪽 자리가 사람들한테 방해 안 받긴 아주 좋아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자리 맨 뒷자리 오른쪽에 앉아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 앞에 재떨이가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아무튼 제 자리가 버스에서 가장 높아서 버스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재밌겠네요. 종로쯤에서 사람들이 적당히 찼는데 함께 타신 할아버지 중 그 시간에 이미 꽐라가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의외라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9시 10시에도 꽐라 된 사람이 전체 꽐라 인구의 한 10%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울 잘 모르시나 본데 10%가 뭐야? 한 40%는 될 것 같아요. 열의 하나는 한 오후 3시쯤 되면 레드넥이 돼가지고 박민영 씨는 젊으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미 한 40대는 좀 그렇고 50대다 그러면은 2차는 제정신으로 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참 한국 사람들 술 세요. 센 게 아니죠. 그냥 술이 약한 건가 오히려? 술도 약하면서 술을 이렇게 좋아해? 술을 계속 마시는 것뿐이죠. 네. 그 어르신은 눈앞의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듣고 있기 힘든 욕설과 훈계를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가지 덕목을 한꺼번에 갖춘 어르신을 보는 일은 레어합니다. 이게 기억에 워낙 오래 남아서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그 시비 잘 걸고 술 많이 마시고 그리고 그쵸. 예,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욕설과 훈계를 같이 하는 것도 흔하지 않지 않나요? 이게 열심히 살아. 그렇죠.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 훈계는 그런 게 아니지. 훈계는 뭐 왜 그따위로 생겼어? 뭐 이런 것도 훈계인가요? 그렇게 보면 한 회사 주식만 다 사면 어떻게 해? 야 이런. 네. 지역별로 분산 투자를 해야지. 아파트는 내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라고 했냐 안 했냐? 그러면 욕을 막 붙이고 뒤에. 아. 네. 민정수석 편집하기 어렵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욕설과 고함이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다들 그냥 적당히 좋게 된 것으로 그날 저녁을 끝내고 싶었을 테니 저 포함 버스 안에 모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모두의 합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참 재밌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네. 아, 일단 여기선까지는 조용히 가기로 하자고 합의 보는. 네. 그때까지는 평범한 연말의 저녁 버스였습니다. 그때 출구 쪽에 서 계시던 역시 약주를 좀 하신 모자를 쓰신
말쑥한 할아버지께서 그거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점잖지만 큰 소리로 꽐라 어르신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반대편에서 누가 동전을 넣었죠. 네. 챌린저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거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큰 소리로 저는 그분께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잖은 어르신의 저녁이 좀 더 좋게 되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용히 버스 안에 그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론 지형이. 네. 네. 애초에 꽐라 어르신은 누군가 시비를 걸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욕설 섞인 방백을 발산하고 계셨으니. 그렇죠. 그분은 꽤 즐겁게 기다렸다는 듯이 인신공격을 1.4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점잖은 어르신은 최초에는 조용히 합시다. 예의를 지키자고요. 정도로 먹금을 시전하셨으나. 먹금이 뭐야? 몰라요. 다 저한테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사 프로 하시잖아요. 먹금은. 아, 먹이를 주지 마시오. 아, 먹이 금지? 네. 먹금을 신청하셨으나. 네. 말이 안 통하는 상대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버스는 달려서 대학로 근처에 도착했고 마로니의 공원 앞에 정차했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 사실 시전을 하지는 못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조용히 합시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안 하려면 안 하던가 하려면 존댓말로 하면 안 됩니다. 하, 이거는 사실은 뭐 한국의 분위기상으로는요 그 남자분들한테만 유용한 코치인데요. 그렇죠. 네. 물론 제가 뭐 막 1000번을 하고 100번 해본 건 아닌데요. 제일 좋은 건요. 등 뒤로 가서 귀에 대고 작게 말하는 거. 그렇죠. 작게 반말로 해야죠. 재밌는 게 않았어요. 제가 반말했는지 존댓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뭔 아니, 말을 해도 조용히 귀에 대고 말해라. 아, 상관없나 그러면? 기껏 귀에 대고 말했는데 조용히 합시다. 이럴 순 없잖아. 이러면 별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무 말이 아니라. 의도를 정확히 담아. 네.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더 미친 척을 더. 언터처블하게 가야 더 선도 못 되는 그러니까 안승준 군의 요는 미친 상태로 가야지 제압이 된다. 이것은 대화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네. 어찌 되었건 버스는 달려서 대학로 근처에 도착했고 마루니의 공원 앞에 정차하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말쑥한 할아버지의 등판이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운드만 컸을 뿐 제 눈앞의 광경은 매우 정적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등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아직도 그 허공을 가르는 움직임이 기억납니다. 말쑥한 어르신은 버스 뒷문이 열린 순간 장우산을 들어 꽐라 어르신의 어깨부터 등짝을 풀스윙으로 후려치시고 버스를 하차하셨습니다. 가려고 튀셨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상상해본 장면 아닙니까?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상 꽐라들 만났을 때 내가 다음에 내리는데 내릴 때 아니면은 다음 문이 열릴 때 쟤를 밀어서 그것도 문이 열렸을 때 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이 닫힙니다 할 때 탁 밀어버릴까? 라는 생각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적인 그 저 콘솔 게임의 보스전의 기술이죠. 가까이 옆에서 치고 자리를 속히 이동하고 그렇죠. 이것을 이제 100번쯤 반복하면 아 근데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내릴 때 때리고 내리거나 아니면 예. 네. 내릴 때 뭐 사실 상상은 누구나 해 볼 수 있는데 죽기 전에 한번 해 보기도 힘든데 이분은 재밌는 경험 하셨네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그 뭐냐 짤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GIF로 돌아다니는 건데 네. 지하철 뉴욕 지하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플랫폼에 있는 사람이 탄 어떤 사람에게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근데 안에 계시는 분이 열받아서 문을 열었어요. 열려 근데 안 열릴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 힘으로 열더라고요.
좋은 선택은 아니죠. 지하철도, 아니, 네. 당연히 아니죠. 근데 지하철도 열려서, 열리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네. 자동으로 그 멈춰져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렬한 최후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잘 봐야 되겠더라고.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이 사람이, 다시는 나를 못 볼 상황입니다. 좀, 그거 합니다. 왜냐, 버스는 기사 양반 잠깐 멈춰보면 내려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예, 버스를 후려치시고 버스를 하차하셨습니다. 어찌나 급작스럽고 날쌘 동작이었는지 모두가 멈춘 순간, 가로 열고 제 기분상 버스 기사분도 순간 얼음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 오랜 정차기간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제가 그 시간을 느리게 기억할 수도 있고요. 가로 닫고. 꽐라 어르신만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뒤따라 하차하셨습니다. 보스가 따라옵니다. 기사 양반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열려 있는 상태였네요. 네. 기사분께서 문을 안 닫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도 내려 빨리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잘 됐다 나가서 해결해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것은 그 다음에 제가 목격한 광경 때문입니다. 상술했듯 저는 도보 쪽 창가에 앉아있어서 뛰어나간 두 분의 그 다음 움직임을 눈으로 쫓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어요. 아싸 나는 보인다. 그러니까 되게 비싼 자리가 됐죠. 순간 꽐라 어르신은 말쑥한 어르신을 따라잡았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쑥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지금.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대중교통 상에서 술을 아주 뭐냐 꽐라가 되신 상태일 텐데 말쑥하다는 이유만으로 말쑥한 어르신으로 브랜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쑥한 어르신의 손에는 방금 무기로 사용된 우산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꽐라 어르신 역시 낮에 비를 막는 데 사용하셨을 우산을 들고 계셨죠. 아 네. 아이템빨이 서로 밀리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재회한 두 분은 그 앞에서 우산으로 칼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좀 하지 않나요? 장우산이 더 유용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발사가 되는. 약간 그 뭐죠? 그 장비에 이렇게 막 철퇴가 그 뭐냐? 휙휙 돌릴 수 있는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늘어나니까. 네. 저도 제가 본 광경에 믿기지 않는데 네. 대치 상태만큼은 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볼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등 뒤에 줄을 매달아주고 싶은 심정이 드는. 이게 조금 더 나이가 젊었다면은 펜싱이라기보단 검도에 가까웠을 텐데. 네, 그렇죠. 조금 더 이제 몸이 거리를 둬야 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펜싱에 가깝게 육탄전을 벌이기에는 좀 힘들다. 검도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때리기에는. 근데 지금 그 말쑥한 어르신 같은 경우 이렇게 곧바로 빠르게 풀스윙을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좀 배우셨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네. 두 분은 우산을 치켜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우산을 부딪히며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순간 그 싸움의 결말을 보고 싶은 마음에 버스를 내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 직찰한 GIF 하나쯤 갖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그쵸, 21세기 인류의 욕망 중에 하나죠. 근원적인 욕망 중에 하나죠. 네. 나도 좋은 밈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좋은 밈의 창시자가 되고 싶다. 아니, 촬영자 이름이 평생 남는 것도 아닌데 꼭 하나 갖고 싶습니다. 언젠가 나 때는 많이 하면서 그 짤 알아? 그래서 아는데요? 내가 만든 거야. 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진짜 몰랐어요. 그 디지털 액자로 나중에 집에 365일 24시간 움직이는 걸로 되게 큰 걸로 장례식장 가면은 손자들이 이제, 보고 본인상에서도 그 짤을 계속 도는 거죠. 영정사진 옆에서 이 짤의 창시자. 그럼 이제 손자 친구들 다 찾아오죠. 우리 할머니 얘네 할머니 이거 찍었다고. 어느새 정신을 차리신 기사분께서 버스를 출발시키면서 그 두 분은 버스의 뒤쪽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약간 역사의 뒤안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창에 붙어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연인들 헤어질 때. 뒷좌석, 뒷창문에 찰싹 붙어갖고. 그 연인들이다 보다는 약간 우정, 뭐 이런 거 할 때. 아,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오는 어렸을 때.
때. 그렇습니다. 스쿨버스 뒷창문에 붙듯이. 그 이후 버스 안은 핸드폰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그러니까 서로 플랫폼은 다르겠지만 네. 각자의 소셜로. 소명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것은 전파해야 된다. 저는 트위터에 썼습니다. 프로텍트 계정이었지. 네, 프로텍트 계정이었지만 트위터에 썼습니다면서 트위터에 올렸던 짤이 있네요. 지금 네, 네. 지금 본인이 그 장면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트위터 멘션 네. 캡처한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백업해둔 옛날 트위터 기록에서 찾아보니 제가 당시 썼던 트윗이 있어 증거 삼아 보내봅니다. 이게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 보면 아. 정말 트위터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바보는 아닌가. 이게 어떻게 증거가 돼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밑에부터 읽어야죠 지금. 네, 크라우드 네. 그 당시에 뭐 크라우드라는 닉을 쓰셨네요. 네. 네. 공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근데 위에는 가렸는데 첫 트윗에는 안 가렸어. 이 사람들의 욕망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고서 언젠가는 신원을 밝혀. 왜 그래 들. 첫 번째 트윗이 버스에 어떤 할아버지가 술 처먹고 지랄하다가. 아이 가린 게 그거예요? 네, 저는 보이는데요. 저는 왜 안 보여서 알 수도 없는 말을 가리고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승준은 바로 알아봤어요. 난 보여. 술 처먹고 지랄하다가 나이 있고 역시 술 먹은 나이 있는 아저씨 하다가 나이 있고 역시 술 먹은 나이 있는 아저씨한테 시비 걸고 개쌍욕을 했는데 아저씨가 곧 조용히 합시다 하다가 욕하니까 문 열리는 순간 우산으로 스매싱하고 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산 들고 쫓아가서 내려서 둘이서 장우산으로 칼싸움함. 아, 미친 크크크 별걸 다 보겠네. 다 보네 존우 크크크.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멘션을 보내면서 크크크 진짜 우산으로 때렸으니 심각했는데 버스 내려서 우산으로 펜싱 벌어지는 순간 꽁트댐 크크크.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혼잣말로 근데 사실 우산 되게 위험한데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 어떤 사고의 흐름을 제가 한동안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이래서 트위터를 하는군요. 왜 하는지 오랜만에 좀 공감합니다. 말풍선이죠, 말풍선. 네, 그러네요. 네, 구름풍선, 말풍선을 계속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트윗에는 꽐라 어르신이 점잖은 어르신께 먼저 시비를 건 것처럼 쓰여 있지만 버스 승객 전체에게 먼저 시비를 거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역시 네. 트윗은 다 조작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기록은 믿으면 안 된다. 140자를 믿지 마라.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말숙한 어르신께서 좋게 된 사연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도 살면서 우산 풀스윙으로 화의 근원을 후려친 경험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나름 주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버스 안의 사람들도 처음엔 소소하게 기분을 망쳤을지라도 인생의 소소한 목격담이 되었으니 재밌는 일이라고 할 법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들 폰으로 달려가죠. 요파시에서 버스 정류장. 진상 만난 썰을 듣다가 불현듯 기억 저편에 묻혔던 기억이 떠올라 사연 보내봅니다. 박민영 씨 감사합니다. 네. 네. 기억 저편에 묻혀있는데 트위터에 남아있다. 기억을 트위터에 이관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것인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죠. 제 기억은 못 믿어도 트위터는 믿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로 트위터를 열심히 쓸 때도 이런 용도로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록 남기기. 이 기분을 거의 처음 느껴봐요. 아, 이런 데 쓰라고 있나 보구나. 자기가 웃긴 일을 봤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예. 너무 하고 싶은데. 아, 왜냐면은 저는 음악 활동할 때 누가 트위터를 하라 그러니까 했던 거라서. 그때 이제 홍보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그렇게만 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소통의 수단. 그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어. 커뮤니케이션 수단 거짓말이었어. 그냥 말풍선용이네. 마음풍선용.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가 정말 배우는 게 많거든요, 저는. 그니까 소통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배울 게 없고, 별로 쓸데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속마음으로 지랄하는 거지. 그니까 자기의 남의 속마음을 볼 수 있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구나가 새로웠던 거죠. 거기서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럼요. 토론에 능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네. 받은 것도 아니고 백상. 아,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쓸모야 이랬는데 자신의 생각들 다른 관점들을 평소에는 말할 기회가 없다가 계속 남겨놓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었죠.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떤 보석 같은 트윗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트위터를 안 지 지금 12년? 네. 넘었을 텐데. 와, 이렇게 쓰는 거였군요. 네. 박민혁 씨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